네, 제 21회 영동 구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국악의 고장 과일 성지 영동을 찾아주신 외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21번째를 맞이한 영동 군민의 날은요, 군민 모두가 이날을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빛난 어를 기리고 군민화합을 이뤄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이 영동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 날 기념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악의 고장 과일의 성지 살맛나는 영동에서 제21회 영동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무웅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장님께서 군민 헌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노인회장 양무웅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 헌장, 우리 영동은 금강의 비단 물결이 굽이쳐 흐르고 달 닿는 곳마다 절경으로 둘러싸인 천혜 명수의 예양이며 수명의 금강을 이루고 온 항목순상 문양이다. 우리 영동 군민은 승기와 지혜로 고장을 지켜온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그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영동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영동이님을 군지로 여겨 서로 도와 애양심을 붙어두고 보다 나은 내일의 영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충의와 효행을 북돋우고 덕성을 갖추며 예절을 실천하고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구한 문화예술인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선진문화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신을 기른다. 하나, 우리는 준법 정신과 교양인의 품성을 겸비한 민주 시민으로서 대구장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노력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영동 국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공헌하고 우리 군 인상을 높인 국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반, 특별 부문의 총 두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은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동 국민대상 일반 부문 오세영 귀하께서는 지역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국민은 살만하는 영동 실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국민대상을 드립니다. 영동 군수 정영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동 국민대상 특별부문 남기용 귀하께서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국민 살만하는 영동 실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국민대상을 드립니다. 영동 군수 정영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두 분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영철 영동 군수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군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 군수 정영철입니다. 네, 우리 제13회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열렸는데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하는 일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끝일 것 같아요. 네. 제21회 영동 군민의 날 맞이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영동 군민들과 제외 군민들을 모시고 한자리에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을 맞는데 마음을 모여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향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민의 날 축하해 주시기 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북을 새롭게 도문의 신나게 새로운 충북을 이끌고 계시는 충청북도 지사님이신 김영환 지사님이 참석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아주신 나라사키시 나이토 하사오 시장님과 나라사키시 대표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련 재경 회장님, 이덕진 재부산, 이진성 재인천, 김인환 재시흥, 주교병 재안상, 그 이외에도 많은 제외 국민들이 참석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역대 군민 수상자님과 오늘 군민상을 수상하신 오세영 전 추풍역 농협 조합장님과 남기용 전 군 지부장님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이 영동 군으로 개칭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1895년 5월 26일 고종 32년에 우리 영동 군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예, 딱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군이 2004년 5월 26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영동 군민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희망찬 영동 발전의 미래를 만들고자 매년 온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군민의 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군민, 살만하는 영동 실현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군민, 제외 군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영동 군의 발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7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는 주제로 2025년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내년도 9월 12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개최가 됩니다. 우리 영동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대회인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명환 지사님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영동이 한국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 보약하는 영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1회 영동 군민의 날 계기로 군민들이 화합하고 더 한층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군민 여러분이 건강과 행복이 다 함께 기원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동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심이 담긴 군수님의 기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영동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의장 이성주입니다. 예, 오늘 제21회 영동 국민 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하여튼간 여기 올라오는 게 또 끝이는 것 같네요. 예. 그래도 관광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덕분에 저희들이 남계 참 그 와인 축제를 같이 겸해서 국민나라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와인도 많이 팔고 또 이렇게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이 비 오는 날도 더 한 잔씩 더 하셔야 돼요. 네. 우리 또 멀리서 걸음해 주시는 충청북도 주시사님, 김영환 주시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윤석 군수님과 또 국민의 행사 준비하신 백승원 문화원장님, 또 영동군의 또 제일 어르신이시죠 양봉도인 회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동군의 또 의원님들 전체 다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이 행사가 끝나면은 오늘 또 즐거운 가수들이 많이 와 있어요. 신성 애녹. 근데 우리 저 바로 앞집에 사시는 우리 저 전에 교육장님이신 우리 애녹의 또 저기라네요. 네, 애녹의 또 우리 회장님을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교육장님, 전 교육장님 말씀드렸어요. 와인 많이 사셨어요? 아니, 목소리 한 게 얼마 안 산 것 같아요. 많이 사셨어요? 예. 네. 그리고 신성 또 이렇게 팬들 계세요? 아니, 신성 팬들 이렇게 괜찮아? 예. 네. 예. 네. 해간 오늘 이렇게 와인 축제하고 국민왕이 같이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안전에 주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가실 때 와인 한 병씩 꼭 사가지고 가십시오. 알았죠? 예. 네. 네, 건강하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영환 충청북 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러 올라오려고 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우리 군수님 축사하실 때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제가 영동에 비구름을 걷어주는 그런 행운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에 머리에도 힘도 주고 예쁜 옷 입고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물에 빠진 생쥐가 됐습니다. 아, 정말 영동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충북이 있고 북악의 중심은 영동이 있고 과일의 성지는 영동이고 그리고 살맛나는 영동 군민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외 군민들께서는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영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과일 천국 살기 좋은 또 계곡이 좋은 영국사 은행나무 천나무 천면 묵은 은행나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영동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는 내년에 영동 엑스포를 세계적인 엑스포로 만들 각오로 있습니다. 영동 국민과 우리 충청북도가 힘을 합쳐서 그저 그런 엑스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영동을 알리는 그런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힘을 모으자, 1년 동안 집중해서 세계적인 엑스포를 만들자 하는 제 말씀에 동감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이 일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성원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
우리 생애 한 번밖에 없는 세계 엑스포를 세계인들의 부러움으로 영동을 세계로 알리는 과일 천국 영국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주에서 이곳 영동을 오는 동안 1시간 반을 달려서 왔습니다. 왜 충청북도인 청주에서 충청북도인 영동까지를 오는 길이 대전 IC를 거쳐서 와야 되는가? 지난 129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 영동에서 옥천을 거쳐 보은을 거쳐 청주공항 진천으로 가는 길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길을 뚫게 되면 영동은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부선을 돌아가던 24km 21분을 절약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산서 대구에서 김천을 거쳐 영동을 거쳐 충청북도 내륙을 거쳐 청주공항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역사와 지도가 바뀌는 그런 일을 벌이는 중심에 영동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빠르면 5, 6년 안에 늦으면 7, 8년 안에 이 길이 뚫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동의 미래는 휘황하게 밝고 우리의 발전은 이제 속도를 붙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축사를 준비했으나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이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김경원 충청북 도지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늘푸른 합창단의 국민의 노래 합창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제21회 영동 국민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